저기요! 미션이지. 내가 뒤에서 이렇게 하면 놀라야 돼. 저기요! 아, 진짜 놀랬어. 진짜 놀랬다. 저기요! 아, 깜짝이야! 성공. 미션 성공. 자, 여러분. 오늘 열심히 할 수 있을까요? 미션 안 해. 미션 안 해. 진짜. 그게 뿌였지. 타치미 타치미 와치미 와치미. 매니저님들 타로를 봐준대요. 선생님이 아직 공부 중이셔가지고. 아니, 근데 지금 딱 제가 소름이 돋끼친 게 어떻게 이렇게 뽑았을까? 뭐 새로운 뭐 취미를 시작한다. 누가 봐도 제일 진지한 완전 진지. 진지한. 집중하실게요. 집중하실게요. 사진의 집중. 네네네. 설명에 집중. 이거 좀 흥미롭다. 안녕하세요. 투데이쇼 현장에 나와 있는 리포터 유정현입니다. 오늘 투데이쇼는 트와이스가 출연한다고 하는데요. 뭐? 왜? 네. 인터뷰 해도 되냐고. 운명 해도 된다고. 몰라요. 지금 찍으시면 안 돼요. 지금 지우 씨 지금 찍으시면 안 됩니다. 왜 이러세요? 지금 이런 모습 나가면 안 돼요. 야, 쫄. 쫄은 거 아니야? 쫄았지? 쫄았지? 야, 쫄, 쫄, 쫄. 쫄병 스낵? 쫄면? 쫄. 쫄이. 저희는 투데이쇼 시티 콘서트를 하러 왔는데요. 항상 가서 할 수 있어요? 생방송. 아니요, 아무것도 못해요. 스탠바이 전에는 이렇게 정신이 없어요. 스탠 고정 한 것 같아요. 여러분 화이팅. 긴장돼요? 긴장? 긴장. 간장인가? 너무 무서워. 완전 생방송이고요. 지금 원수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 둘, 셋, 짠!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요 지금 안녕 못해요. 저는 지금 타임스퀘어 아니에요. 여기 강남역. 강남역? 타임스퀘어에 액션을 야, 너가 한번 봐봐. 이런 앵글을 지금 원스들이 좋아할 것 같아? 타임스퀘어에 미션을 하러 지금 박지우 씨랑 같이 가고 있는데요. 리코더 챙겨왔습니다. 정말 뜻깊은 날이에요. 이거는 평생평생 기억할 수 있는. 배터리가 없다. 안 될 것 같아. 타임스퀘어 이거 시작을 했는데요. 보이시나요 타임스퀘어? 자, 지금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저 한번 불러볼게요. 네. 화이팅. 들려? 안 창피해 왜? 다시 싹둑 오케이 고! 아니야 긴장하지 마. 왜 그래? 너 프로야? 유프로 배터리 없어. 배터리 없어. 빨리 시작. 성공! 아, 창피해. 빨리 가자. 여러분, 뉴욕은 정말
엄청난 도시입니다. New York City, you guys now have 10 short seconds. 저는 지호랑 미션을 맞추고 쇼핑을 하고 호텔에 들어와서 수영장에 왔는데요. 수영장에서 수영을 열심히 해보고 자려고 합니다. 수영하러 고고. 나가려고 했는데 뭔가 사우나 같은 게 있어서 딱 들어와 봤더니 진짜 사우나에서 뿌리시는 게 있지. 그래서 여기서 사우나를 조금 몸을 지지고 호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매트라이프 스타디움 오늘 공연 시작이고요. 멤버들의 매트라이프 스타디움에 입성한 소감을 제가 속속히 낱낱이 인터뷰를 해보겠습니다. 정말 궁금해요. 얼마나 클지. 우와. 와, 엄청 커요. 보고 싶어요, 여러분? 소리 질러. 엄청 크다. 매트라이프 스타디움에. 오, 진짜 크다 여기. 입성한 소감을 얘기해 주세요. 너무 더운데요. 네.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끝이에요? 얼마나 착해요? 얼마나 착해요? 8년 인생 무대에서 이렇게 양갈래를 하고 콘서트를 하는 건 처음이에요. 앵콜 때는 한번 했었 적이 있거든요. 그렇죠. 앵콜 때는 있었죠. 네. 내 나이 28살. 양갈래가 참 잘하는 나이죠. 근데 이게 춤추면 내려가지. 내려가나요? 약간 처지긴 할 것 같아. 너는 머리 많이 써서 처져. 아니 근데 그렇다고 너무 깎아꾸신다. 내가 할게. 실핀 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그 소감, 공연 소감이요. 와우. 와우. 소감을 해야 돼요, 근데. 일단 오늘 너무 더운데 많은 원수들이 한 명도 다치거나 탈진하지 않고 멤버들도 좀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저기요, 그쪽이 탈진하면 안 돼요. 물 마셔야겠다. 탈진하지 않기 위해서 수분 섭취가 여러분 중요합니다. 자, 쭈이 씨. 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스타디움 공연하는 소감 좀 얘기해 주세요. 오늘 일단 리허설을 갔는데요. 네. 공연장이 너무 커서 놀랬고 리허설 때 팬들도 만나고 그 더운 날씨에다가 팬들의 열기까지 나니까 너무너무 더워서 죽을 것 같아요. 야, 좋게 말했다가 갑자기 끝에 더워서 죽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면 어떡해요. 물 많이 마시라고 멤버들이 얘기를 했어요. 감사합니다. 물 많이 마셨어요? 네. 네.
네, 제이는 걱정을 안 해요. 물을 많이 마시는 멤버이기 때문에요. 네. 아, 오늘 예쁘겠네요. 다현 씨. 오늘 스타디움 공연하는 소감을 얘기해 주세요. 우선 오늘 진짜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고 그 순간에 이제 우리 정연 언니랑 멤버들이랑 함께해서 너무 행복하고요. 네. 오늘 정연 언니 양갈래 너무 귀엽고요. 오늘도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화이팅! 됐어요. 아 얘기해 주세요. 됐어. 아 자꾸 나 왜 이렇게 좋아하는 거야? 아니 너가 내 옆에 있어. 아, 왜 이렇게 좋아해 진짜 미치겠네. 어머지 있잖아요 매트라이프 스타디움에 입성한 소감은. 맥도날드 소감. 맥도날드. 달달한 빵에다가 안에 그 들어가 있는 거 제일 좋아. 아니야 진짜 다르다. 공연 소감 좀 얘기해 주세요. So 자 우리 아직 남은 honor to me. 에이? to us. 성은 씨 공연 전 들어가지고 이제 리허설을 했는데 너무 큰 거예요. 근데 너무 더운 거예요. 근데 바닥이 검정색이었어요. 만져봐서 너무 뜨거운 거예요. 아 여기 어마어마하다. 이상. 민아 씨. 너무 더웠어요. 너무 더웠고요. 공연 전 갔는데 너무 더워서 리허설 했는데 너무 더워요. 진짜. 예선아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하나 둘 셋. 파이 파이 전화. 저희는 쇼핑하러 왔는데요. 정연이가 오늘 헤드폰을 너무 사고 싶은데 살지 말지 지금 며칠째 고민 중이다가 지금 애틀랜타까지 왔거든요. 아직도 고민 중이셔서 고민하는 동안 지금 다른 데 구경하고 있는데 결정을 좀 하셨나요? 아니요. 생각도 못했어요. 아니 생각하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아 어떻게 할까? 아 진짜 너 같으면 살 것 같아? 안 살 것 같아? 난 너 같으면 안 샀을 것 같아. 뭐 하는 거야? 하지 마. 조금만 더 고민해 볼게요. 결국 하나도 못 사고 밥 먹으러 가야지. 뭐라고? 나 시계 하나 사준다고? 여기 들어갈까? 아 헤드셋은 안 사기로 했고요. 결국 안 산답니다. 지금 애틀랜타의 날씨는 너무 덥다. 너무 더운 곳들 아, 외출을 해가지고 힘드네. 가만히 있어도 더운. 엔딩샷을 걷는. 잘한다고 예쁘게 나오겠어? 아주 맛있어요. 땡큐. 양 많다. 오, 지금 찍고 있어 아주. 아주 나이스해. 너 칭찬해. 고마워. 땡큐. 그런 거 같은데 너무 거의. 양은 너무 맛있다. 쯔위가 자꾸 미국에 와서 계속 씨푸드 먹을 사람 씨푸드 계속 이러지 않았냐? 쯔위 입맛 이렇게 맞는 애들 찾기 힘들어. 너무 맛있지 않아? 맛있다. 안녕. 나는 지효야. 나 오늘 어때? 오늘 주황색 옷을 입어봤는데 옷을 잘 어울리는 것 같아. 나 지금 콜라 세 잔째야.
두 잔째야. 오늘 정연이랑 같이 나왔는데 너무 잘한 것 같아. 정연이가 맛있는 밥도 사줬다. 난 평생 정연이의 노예로 살 거야. 안녕? 어, 등 간지러. 아이고 간지러. 저희는 아쿠아리움에 왔는데 제일 큰 아쿠아리움답게 엄청 큽니다. 어, 라블리다. 우리를 알아보시는 분들이 엄청 많아. 어, 펭귄이다, 펭귄. 미나. 미나, 미나 쉬는 날 열이라네. 왜? 나도 하와이. 우리 하와이 가자. 가자. 나 진짜 가고 싶고. 하와이는 꼭 가보자. 가서 막 요트 같은 거 타고 그냥 이렇게 막. 우리 촬영하고 있는데 옆에서 너무 여유롭게 막 그렇게 하고 막 물 빠지면서 까르르 까르르 거리고 너무 부러운 거야. 이게 정연아 카메라를 들기만 한다고 이게 촬영이라는 게 아니야. 각도도 좀 살피고. 네가 뭘 알아? 너도 완전 되게 야, 나 완전 거지? 나 완전 브이로거야. 완전 방금 완전 언니들이 완전 칭찬했어. 지효 씨 완전 어지러워 죽는 줄 알았거든. 어쩌라고. 정연이 브이로그도 꽤 어지럽겠다. 너무 날 것이야. 저희 커플 가방 샀거든요. 생방송이고요. 와, 엄청 커요. 맛있다. 성공!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하나, 둘, 셋. 잘, 잘, 잘.